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고 다양한 전문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에 우리 당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좀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부에서는 일부 뭐 검찰 쪽에서는 우리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 내에서 재작년에서부터 2차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만 검찰과 이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논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봐도 또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우리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들의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그런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국립묘지를 방문 참배를 했을 때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립묘지가 아니군요. 봉하마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 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이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70년 됐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 모아서 우리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과거 윤석열 검찰장 징계가 문제되자 검란 수준의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징계가 문제가 없다, 징계 수준이 오히려 낮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검사들이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법안에는 다시 뭉쳤습니다. 게시판에 댓글 달기 전에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고 검사 식구들은 있는 죄도 없앴던 과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올리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에서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독재 공약도 막아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다.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하겠다. 공수처를 개혁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검찰의 공직사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검찰 독재 공약을 민주당이 최전방에서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요한 우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 두 분을 포함해서 비대위원들도 함께 좀 의청에 참석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비대위원님들 그동안 의청에서 따로 소개한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없었으면 이따가 한번 좀 따로 말씀 듣는 시간은 어렵더라도 소개하는 시간이라도 좀 순서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임시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기득권 정치의 교체, 권력기관 2차 개혁의 완수, 언론 미디어의 혁신과 같은 중대한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시급한 공직선거법부터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오늘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선거부터 정치 혁신이 시작되도록 마지막까지 국민의 힘을 설득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개혁특위에 김영배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총에서는 언론, 미디어 혁신과 검찰, 권력기관의 2차 계획에 대해서 해당 간사님들로부터 발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과 많은 원인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에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집단 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혜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 순서입니다. 그간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성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계획이라는 실질적 요구를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기득권 특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개혁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참 언론이 가짜 언론의 선동에 밀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집중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친전을 보내주시고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간사님들께서 정리된 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대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화합과 단결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또한 내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자고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